저는 북에서 온 강나라입니다. 이제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고요. 지도에서 맨 끝쪽이거든요. 개성 고려 인삼 화장품. 북한에서는 인삼 가난 그 연속국이 나올 정도로 북한의 자부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잘안 써요. 비싸서요. 와, 이건 봐요, 진짜. 살결물. 여러분! 여기 인삼 있어요. 보이세요? 보이죠? 투명해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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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인삼 냄새가 엄청 강하게 나요. 왜 우리 먹어도 건강에 좋잖아요, 인삼은. 피부에까지 바를 인삼이 없어서 못 바르는 거지. 머리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것도 인삼으로 만들었나 봐요. 누런색. 늘었네요. 물크림은 그거잖아요. 로션. 아, 그래. 제가 이건 느꼈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할 때, 이거 되게, 클렌징 폼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북한에서도 이건 느꼈거든. 이렇게 할 때, 허옇게 되니까, 왠지 세수대하러 가야 될것 같은 느낌. 비싼데. 패스. 한국에서는 밤크림이라고 하면, 그 먹는 밤크림이 아닌, 밤에 잘때 바르는 나이트크림이었었네요. 보자, 나이트크림. 어우, 거의 그, 차바퀴 기름 냄새 나요. 이거 어느 사람 취향도 아닐 것 같아. 어, 이쁘게 돼 있는데? 이거 만년필 같아요. 10ml면 진짜 금방 쓰겠는데? 오, 물이 잘랑잘랑거려요. 와, 되게 가늘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그려진다. QR코드 있어요. 오, 없어요. 영어, 이상한 영어가 나와요. 생산지는 평양시 랑랑구역 랑랑일동. 호동왕자 랑랑공주. 거기에요, 랑랑구역이. 맑고 검은 눈동자로 가꾸어주는 방수 눈시울모. 입술 연지. 보이시죠? 이거 그샤 제품 아니에요? 이야, 너무 똑같게 생겼네. 오, 잘 발리는데요? 아, 이게 무슨 향이라고 해야지? 나이향 아는데. 뭐, 먹어본 냄샌데. 일단 향이 좋아요. 발림성도 괜찮은데? 오, 꼬무예요, 꼬무, 꼬무. 금강산 합작에 살아서 금색을 이렇게 좋아하나 보다. 어, 뭐야, 이거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서흥동에서 나왔습니다. 금강산? 뭘까요? 두두두두. 아,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다. 뭘것 같아요? 새도. 색이 되게 화려하네요. 파란색. 초록색은 얼굴 눈에 멍든 것 같은데. 이거 보자. 금강산 합작에서는. 안에 핑크색. 와, 보시죠. 이 땡이랑 똑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어, 향 너무 좋은데? 미백 효과, 자외선 방지, 부드러운 온폐력과 오랜 시간 화장 유지한대요. 한국 화장품 쓰세요? 저요? 좋은 거 써요. 피부에 트러블 잘 나서 샤 써요. 의외로 잘 먹는데요, 근데? 아, 잘 먹었어요. 오. 지금 얼굴 톤업도 잘 맞아요. 우와. 근데 저는 고향에서 쓰던 화장품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바르니까 되게 좋은데요, 기분이. 커버력은 약간 없는 것 아, 커버력.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보통 진짜 파란색이랑 보라색을 되게 많이 써요, 눈등에다. 북한의 유행은 이제 리설주 그 여사가 다 이제 유행을 선도하거든요. 리설주 여사가 되게 파란색 쪽을 조금 많이 바르더라고요. 실제로 남한 화장품 많이 써요? 네. 화장품도 많이 쓰고 샴푸도 이제 캐라시스. 맞아요, 사람들이. 괜찮은데요? 오. 그래도 기름기는 잡아줘요?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비싼 제품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긴 나쁘지 않다. 오. 가성, 아니 근데 이것도 명품 꽤 가지 않나요? 아, 그쵸. 이것도 어어어. 진짜 차이점이 없다. 피부가, 피부는 괜찮은데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 된다고 하면 한 번쯤 북한 화장품 써보셔도 될것 같아요. 얼굴에 트러블 절대로 안 나요.